야 여기 다 모였지 젤랄리 나는 걸로 아무 여지 없이 터트릴 걸 like balloon 걔네들에게 내 플랜을 알려줄 때가 됐지 근데 일단은 let me take a selfie 야야야 날 동정하던 게 날 동정하게 되는 때가 이제 온 것 같아 아주 기대가 돼 yo yo 너도 방문을 잠가 꼭꼭 아닌 너 끝까지 쓸어 담아갈지 몰라 성공 내 아침반은 어딜 향할까 사실은 나도 동명당에 살아 나를 움직이는 노션 저 바다 끝을 기억해 내 심장이 끌리는 너의 spotlight 다시 널 보내게 된다 해도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 뒤돌아서지는 않아 운명이란 something Popular demon 이건 popular demon 내가 타는 리듬은 모조리 하지매 내 말을 걸으니까 불어 안전벨 다 죽은 듯한 부리기는 반전대 혼자 두 발로 걸어갔던데 뭔 way ticket you 신경은 써 못된 너에게 또 가시고 친구를 매일을 보냈더니 가졌어 이젠 두둔살이라는 강한 방패를 깰 거야 맨 위 승리는 언제나 재밌지 You know what the song 더 배우고 와 베이지 마침 나를 부르는 음성 가까워지려고 애써 노래 저어 나를 움직이는 별빛 저 밤하늘을 수놓게 이렇게도 바래왔던 나의 spotlight 언젠가 잊혀져버린대도 난 지금 포기할 수 없어 알잖아 도망쳐 버리지 않아 운명이란 something Catch it, catch it, 강한 시동은 진동 손해진 정상의 지도 너를 가진 내가 곧 이 넓은 세계를 이끌리죠 멈출 순 없어 다시는 없을 마지막 운명이란 something K-POP스타와 전세계 팬을 이어주는 리얼 온라인 팬미팅 미덴그릿 오늘 JBJ가 놀러왔습니다 네 전세계 팬들과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글로벌하게 인사해볼까요? Hello to all the fans around the world watching 미덴그릿 둘 셋 Just be joyful We are JBJ 네, 미덴그릿에서는 처음 놀러왔는데 방송을 보고 계실 세계 팬분들에게 네. 현빈 씨부터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okay. yeah. Hello around the world, I'm 현빈 Kwon from JBJ Good to see you Hey guys, I'm Kenta Kenta Cute sexy Kenta Cute sexy 일본어로도 아 일본어로도 네. 아 네. 건니치와 JBJ 너 켄타 데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중국어로도 좀 아우 니하오 따자오 켄타 네 안녕하세요 JBJ의 래퍼 상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大家好，我们是 JBJ， 我是金龙国。 안녕하세요， 저희는 JBJ고요， 저는 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MC를 맡은 태연 동환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온라인 팬미팅 미댕그리 JBJ 편 지금 시작합니다. 야! 자, 여러분, JBJ가 첫 번째 미니 앨범 판타지로 데뷔를 했습니다. 네, JBJ의 첫 시작을 알린 아주 소중한 앨범인데요. 어떤 앨범인지 이제 상균이 형이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네,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앨범이 두 가지 버전이 있죠. 여러분, 오늘 저렴한 가격. 홈쇼핑인가요? 네. 이거는 랜덤이 3개. 랜덤이 3개. 와우. 홈쇼핑. 네, 이건 화이트 버전 앨범인데요. 또 이렇게 보시면 저희 사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 매진 임박. CD는 우리 용고기가 들어와 있네요. 와. 당첨. 그리고 저희 앨범에는 또 포토카드 같이 들어 있죠? 맞아요. 오. 맞아요. 아, 잘못 났다 포토카드. 아, 누군데요? 켄타야. 잘못 나왔다. 잘 나왔는데. 귀여운 켄타의 포토카드가 들어있고요. 아, 이게 이름이 있었는데. 매니큐어. 오. 뭐라고요? 매니큐어. 매니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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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 렌? 네, 이렇게 그림으로. 오, 잘 나왔네. 오, 네. 멋있어. 또 너야? 와. 또 너야? 멋있어. 네, 켄타가 두 번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잘 나온 사진 하나 보여드리자면 자기 사진 형 사진 보여주지 마세요. 아니 또 잘 폈네요 형. 아 네 잘 폈네요. 저희 동환이가 네 이거 이번 앨범의 컨셉을 잘 소화하면서 이런 섹시한 사진을 연출했습니다. 와 나른 네. 네, 이제 본격적인 자기 사진을 이제 또 보여드려야죠. 아니야, 다 했어. 아, 괜찮아요? 오늘. 네, 정말 오래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들께 처음 선보이는 앨범이라 네. 정말 저희도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팬분들에게 네. 꼭 이 노래는 들려드리고 싶다 라고 네. 하는 곡이 네. 있나요? 켄타 씨랑 용국 씨가 대표해서 한 네, 곡씩. 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네. 저는. 서브타이틀 곡 그 Say My Name이라는 곡인데요. 저희 힙합 사운드로 멋있는 예. 노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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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파트 셋. 때마침 나를 부르는 음성 가까워지려고 애써 너를 저어 나를 움직이는 별 다시 할게요. 잘하세요. 와. 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만요. 때마침 나를 부르.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불렀으면은 그래도 네. 그냥 지나갈 정도로 잘했는데. 때마침 나를 부르는 음성 가까워지려고 애써 너를 저어 나를. 아닌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아니, 네, 때마침 나를 부르는 음성 가까워지려고 애써 너를 저어 나를 움직이는 별빛저 밤하늘을 수놓게 아이고 어려울 땐 나를 불러줘요. 네. 아, 네. 힘들 땐 나를 잘 불러줘요. 나왔어요. 네,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 용국 군은? 네,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은 꿈을 꾼 듯인데 제가 예전에 이걸 팬송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게 왜 이별 노래인데 왜 팬송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데뷔 전에 팬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환상 속에서만 했었던 존재잖아요. 아, 그때 맞아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은 곡이에요. 설명을 붙이자면 작곡가님이 저희 그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탈락을 할 때 방송을 보시고 만든 네. 곡이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아쉬움의 느낌이 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그렇다고요. 네. 그러면 네. 저 제 파트 한번 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아하. 꿈을 꾼 듯 기억은 되돌릴 수 없고 꿈을 꾼 듯 모두 희미해지고. 아. 와우.
사실 이제 추천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수록곡들 아주 좋은 곡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수록곡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뭐 네. 대본에 애교라고 써져 있었는데 왜 안 하세요? 해주셔야죠. 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래요. 네. 네, 이제 방송 전 JBJ의 앨범을 구매해 주신 팬분들의 메시지를 네? 아니요. 네, 팬분들의 네. 메시지를 확인해 볼까요? 네. 메시지는 현빈 씨와 네. 켄타 형이 켄타 씨가 네. 또 오.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보도록 할까요? 네. 오케이. 이거 마이크 잡고. 네. 이거 하나. 어 있다. 오. 이건 정말 좋았는데요. 켄타 형이 읽어주시는 게 또. 네, 그렇죠. 켄타 군의 댄스를 좋아해서 많이 보고 싶어요. 언제나 일본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이라고. 아~ 이거 일본 분이네. 자, 자, 무슨 자, 보여주세요. 댄스를 무슨 댄스? 데스파시도. 자 여기 현빈군이 이거를 이번에는 켄타 군이 네 저를 뽑았어요. 네 현빈 군이 이거 현빈이한테 이거 할게요. 네네네. 네. 오. 네. 오. 중국말인데? 네. 영국 씨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요? 뭐예요? 네? 찐룽 와인이요. 아 저를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한대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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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영국. 고맙습니다. 네, 앨범 구매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 남겨준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We are always touched by your message. 아, 영어 잘하시네요. 자, 대본에 써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올 랜덤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랜덤. 빠란! 피카츄? 오, 됐다. 자, 구매해주신 분들 중 탑5는 제가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 두두두두두. 야, 캔디! 와! 4위, 바로, 캐라니! 와! 3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태보! 태보! 2위는? 두구두구. 자, 두구두구 빨리 해주세요. 제가 이 영어를 얘기 잠깐. KTM 엘리사. 야. KTM 엘리사. 야. 자,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1위입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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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켄타. 켄타의 만두. 켄타는 만두. 아까 군만두 먹었는데. 아까 어떻게 군만두 먹은 걸 아시고. 네. 오. 켄타는 만두님께서 1위를 네, 아,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위너를 포함 올 랜덤으로 추첨되신 분들과 탑5에 선정되신 분들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드리니까요. 과연 그 특별한 선물 뭘까요? 네, 바로 미댕그릿 현장에서 찍은 저희 JBJ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다양한 선물들을 드리니까요. 네. 자세한 내용은 M-WAVE 미댕그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네, 네, 계속해서 팬보드에 남겨준 팬분들의 코멘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코멘트는 영국이 형, 상균이 형, 현빈이 형, 그리고 저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어떤 열정? 아, 열정적인 분이 한 분이 주시네요. 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누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Hello JBJ 데뷔 축하드려요. 바쁘시더라도 건강 꼭 잘 챙기세요. 갑자기 번역기 돌려놓은 것 같은데. 날씨가 점점 추워지네요. 따뜻하게 해서 계세요. 감기 안 걸리게 아라 팬들이 항상 응원해요. 사랑해요 JBJ.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 상규. 상규. 에린 와츠님,
상규, why are you so perfect? 넌 왜 완벽해? Like an amazing sculpture made by the heavens.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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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 네. 믿을 것도 번역해 주셔야죠. 아, 번역해 주셔야죠. 왜 그렇게 완벽하신 건가요? 이건 저한테 여쭤보시기보다는 저희 어머니께 한번 여쭤보시면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이 만든 놀라운 피조물이라고 또. 용구가 예쁜 용순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와우. 그래서 용순이가 잠깐만. 보여주세요. 네, 애교 한 번만 부탁드려요. 보이시죠? 용순이가 그거 아니야? SNL. 아야. 아. 야! 아, 잠깐만, 그거 다시 할게. 당황할 거예요? 네. 응, 싫은데. 야, 너 어디 가? 너였다면. 아~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자,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네. 네. 현빈. 아, 현빈이 형. 아, 현빈. 현빈 건 하나 남았어요. 에린 왓슨님께서 현빈 is the best model out there. He can do anything.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모든 걸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최고의 모델을 하시는데 저희 JBJ 모드가 요즘 최고의 모델입니다. 오, 좋네요. 최고의. 네, JBJ에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 정말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우리랑 쭉 함께해 주세요. 약속. 약속. 미드앤그릿 팬보드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M웨이브 홈페이지에서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방송 중에 화면 하단에 발사하는 배너를 캡처해서 미드앤그릿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물에 올려주세요. 배너는 총 두 번 발생한다고 하니 눈 아주 크게 뜨고 보세요. 네,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JBJ 앞으로 도착한 리퀘스트를 살펴볼까요? 네, 녹화 전에 보내주신 많은 리퀘스트 중 마음에 드는 것을 뽑았는데요. 첫 번째 리퀘스트는 현빈 형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지현 님이 보내주신 리퀘스트입니다. 이번 앨범 전 수록곡 중 이 노래는 내가 씹어먹었다라고 생각한 노래가 있다면 한 소절씩 불러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현빈 씨부터 한번. 오, 저부터요? 네. 네? Say My Name에서 네. 좀 강력했던 파트를 불러보겠습니다. 강력했던 파트. 네. 하나 둘셋넷 Popular Demon 이건 Popular Demon 내가 타는 리듬을 모조리 하지 매 켄타고는 어떤 네 저는 판타지 대표 판타지. 대표 가사가 있잖아요. 어떤 거요? 한번 보여주시면 네 쓰리 2, 1, go! I'm the fantasy! 대표 판타지잖아. 똑같죠? 똑같죠? 어때요? 이게 원래 똑같죠? 최고, 최고. 최고. 예. 이게 원래 취지가 자기 부분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 부분. 네, 그럼 상현 씨가 한번. 저는 꿈을 꾼 듯에 나오는 약 6초에서 7초가량 정도 되는 제 파트가 씹어먹지 않았나. 자, 아까 해주셨잖아요. 해리 타게 보여. 제가 원작자로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랩을 하나요? 아, 그게 그런가 봐요. 아, 네, 원작자가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네. 흐릿하게 보여 한숨을 내뿜지만 일어날 걱정 마 I'm okay baby don't mind. 아, 오, 진짜로 잘하네요. 잔 올려놓고 자, 윤국 씨는 어떤? 네, 저는 많은 팬분들이 가장 반응이 좋았던 Say My Name의 나침반 그 나침반 내 나침반은 어디 향할까 사실은 나도 두려운 낭에 살아 나를 움직이는 오션 저 바다 끝을 기억해 레이백 네 다음 리퀘스트는 켄타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김지호님이 보내주신 리퀘스트입니다. JBJ 멤버가 리얼리티와 무대에서 차이가 큰데 무대와 평소 모습이 가장 다른 멤버는 누구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켄타 형 누구인지와 그 이유를 들어볼까요? 그럼 용국 씨부터? 네 저는 켄타 형이라고 봐요. 네. 왜죠? 평소에는 많이 안 씻는 형
귀엽고 형인데 제가 봐도 너무 귀여운 형이고 그런데 무대에서 막 판타지 하는 거 보면 눈빛이 너무 좀 무대 보면 가끔 오! 오! 네, 놀라요. 현빈, 그럼 현빈군은 어떤 아, 네, 저도 켄타 형인 것 같습니다. 켄타 형이 평소에 되게 순하고 온순한 그런 모습이 있다면 네. 짐승이야. 아, 무대 위에서는 무대에서는 짐승 같은 눈빛으로 다 이렇게 매력을 보여주셨는데 뭔지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저는 말이죠. 모니터링 할 때마다 깜짝 놀라요. 솔직히. 그러면 켄타 씨는 누가 제일 다른 것 같아요? 용국 씨요. 의외다. 왜죠? 뭔가 무대에 있으면 더 빛나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숙소에서는 이렇게 게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산산해 못해요. 그 모습이랑 무대에 의해서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네. 노래하는 모습이랑 완전 달라서 저 일하는 남자가 섹시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또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리퀘스트는 네. 이제 또 태연 형이 네. 황예원님께서 보내주신 리퀘스트입니다. 미덴그릿 하트하트 JBJ 멤버들의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보여주세요. 하트 매일매일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되겠죠? 자, 시작을 갑자기 전류가 오른다거나 네, 그러면은 현빈이 형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오, 저부터예요? 그러면 이제 현빈 군에게 용국 씨가 질문을 나는 용국이 형이 새우 햄버거 이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아, 용국이 발전해. 나날이 발전을 하는 사람이야. 좋아. 오. 맞습니다. 야.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오, 무서워. 오, 맞아. 오가 아니에요. 오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아, 무서워. 자, 켄타군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자, 이번에는 현빈군이. 네, 알겠습니다. 켄타 형은 형이 곧 명망치를 맞을 것을 알고 있다. 애매한다 질문이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듣죠. 조금 있다가 이거를 맞을 것 같은지. 아, 아니에요. 아닙니까? 절대 저는 아닙니다. 네. 떨어라 떨어라. 오~ 전기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왜요? 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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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땀나요. 네, 그러면은 켄타 형이 또 태연 형한테 질문 주세요. 형은 멤버 중에 제일 켄타가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니다. 뭐예요? 네. 우정을 선택하고. 왜요? 이렇게. 왜요? 좋아. 맞아요. 저는 켄타 군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 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했죠. 왜요? 무슨 뭐? 네, 아 진짜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왜 이렇게 했어요? 거짓말 참지기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진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안개 뒤에 고장난 거 아니죠? 이거? 진심이죠? 진실이에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약간 애매한 질문이 나와야 재밌지 않을까. 그렇죠. 아, 역시. 나는 왜 여기서부터죠? 자, 나는 켄타 형보다 춤을 잘 춘다고 생각한다. 오, 좋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그래도 야, 겸손해. 아니에요? 아니. 네? 아니다. 딱 대답을 아니다. 아, 네, 그쵸. 켄타에도 잘 추죠, 당연히. 네. 아, 그래도 댄스팀을 했던 켄타이 당연히 잘 추죠. 댄스팀을 했던 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근데 진실이에요? 아니, 지금 진짜 왔어요? 아니, 왔어? 지금 왔어? 전기? 뭐지? 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아니요. 뭐, 진실이죠.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 질문을 할게요. 자, 이제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상균 군한테 질문을 동환 씨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어떤 그 JBJ 멤버보다 내가 제일 진짜 비주얼 원탑인 것 같다. 아, 이건 어쩔 수 없는 불변의 법칙인 것 같다. 근데 제가 맨날 잘생겼다 잘생겼다 내가 최고다 이러잖아요. 네. 다 컨셉입니다. 다 멤버들 모두 뛰어난 외모와 뛰어난 실력들을 갑자기 있어서 갑자기라니 갑자기 겸손해졌어요. 아, 이게 다 또 상경군이 방송을 잘 일단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저 김상규는 JBJ의 원탑 미모가 아닙니다. 노래가 둔둔둔둔. 오, 맞아요. 맞아요. 다 이렇게 평소에 얘기했던 거는 또 재미를 위해서 조금 오버한 거고. 네. 네. 멤버들 아주 좋은 친구들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 와우. 바로 다음 용국씨로 넘어가 볼까요? 반지 안 빼셔도 돼요. 아니 무서워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무서워서. 아니야, 반지 껴야 전기가 더 잘 통해. 나는 나 김영국은 JBJ를 하면서 김상균이 나이 값을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 아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는? 무슨 말이에요? 동갑으로 봤을 때. 동갑으로 봤을 때요? 네네. 창피해 한 적 있었어요? 저요? 네. 캠타 너가 그럴 줄 몰랐다. 윤봉군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용국은 창균이 형이 나의 값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이다. 아, 말 좀 어렵게 하는데? 거짓이다. 나의 값을 한다고 생각한다. 아. 자, 스타트! 스타트! 왜 그래? 과연? 참아라. 아 무서워. 참아. 오. 나이값을 하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다음 리퀘스트는 용국이 형이 한번 읽어주는 걸로. 아 저요? 네. 네, 다음 리퀘스트는 미두님께서 보내주신 리퀘스트입니다. 걸그룹 댄스. JBJ 스타일로 섹시하고 파워풀하게 추기.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하. 지금부터 랜덤으로 노래가 나올 거예요. 음악을 듣고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추세요. 아. 네, 곡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분은 뿅망치 벌칙을 동아 씨께서. 아, 저한테 제가요? 네네네. 1인 하도록. 그럼 전 못 나가는 건가요? 아니요. 만약에 본인이 걸리시면 본인이 이렇게. 아, 이렇게. 네네네. 아, 네. 네. 자, 음악 추세요. You're ready. 보관했는데? 잠깐 이거 섹시한 건가요? 뭐야 안무를 모르는데 왜? 아. 네. 아, 이게 JBJ 스타일인가요? 네 그렇죠. JBJ 스타일.
했는데도 못 나갔어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이제 판타지는 제가 앞에 안무를 다 몰라서 판타지는 나가려고 했는데 이 친구들 체력이 너무 좋아서 바로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저는 한 게 없고 이제 켄타 형이 열심히 했으니까 한번 때릴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오 룸메빠. 우리 마주보고 자는 사이잖아. 아 마주보고 자는 사이. 지금은 열심히 안 했으니까 아, 공과사를 구별하지 열심히 안 했으니까 어디 만든다 엉덩이 엉덩이 하겠습니다. 네.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난 널 믿었어. 아 브라더 브라더 재밌는 리퀘스트 보내주신 미드님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잠시 숨 좋은 거루 고르고 만날까요? 여러분 좀 이따 만나요. 안녕. 여러분은 지금 미드앤그릿 JBJ 평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팬분들이 요청하신 게임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부터 팀을 나눠서 3개의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이긴 팀원 중 가장 열심히 한 MVP 한 분을 뽑아서 특별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오~ 네, 아주 특별합니다. 스페셜한 오? 네, 네. 베리 베리 스페셜 프레젠트. 그럼 팀은 앉은 대로 이렇게 태연팀, 동안팀으로 나눌게요. 자, 첫 번째 게임은 김지수 님이 요청하신 369 게임입니다. 아 근데 이거 사실 너무 다들 잘 아시는 게임이잖아요. 네 그렇죠. 특별히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네 영어로 또 박수 대신 뾰 하고 애교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애교 한번 시범 보여주시죠. 아 대본에는 태현이 형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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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시죠. 제 애교는 충분히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한번 그러면 같이 할까요? 아 같이 제가 같이 한번 할 테니까 육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부터 할게요. 원 투 뾰. 아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탈락자는 귀여운 헤어밴드를 착용하고 앉아 계시고 게임은 최종 한 분이 남아 계실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네. 오.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있으면은 같은 팀인데 섞어야 되지 않을까요? 원, 투, 뾰, 포, 파이브. 뾰 아니었어. 아 이런 거 해도 되죠? 상관없어요. 한 글자 이거입니다. 세븐, 그렇구나. 에잇.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뾰! 내가 뭘 했을까? 내가 언제 뾰를 했을까? 뾰라면 10 아~ 11 12 뾰! 40 50 뾰! 아 뾰! 17 18 뿅 20 21 22 뿅 24 25 뿅 27 28 뿅 뿅 조금만 더 빠르게 해볼까요? 네 뿅 뿅 뿅 어? 아니에요 네. 아, 아, 네. 탈락. 탈락하면 귀여워지네. 귀여워. 아, 이제 귀여워.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부터 다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원, 투, 포, 파이브, 세븐, 에잇, 텐, 일레븐, 투엘브, 포, 포틴, 피프틴, 큐, 세븐틴, 에이틴, 나인틴. 19 했는데 아 아쉽습니다. 네, 벌칙이 아닌데. 자 현민 군부터 바로 가볼까요 또? 네 원 투 뷰 포 파이 뷰 세븐 에잇 뷰 텐 나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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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야 우리 그거잖아. 니언고 조진이. 자, 최종 승자 팀은 저희 분홍 팀으로 하죠. 분홍색 팀이 모두 살아남은 가운데 1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하나의 님이 요청하신 이구동성 게임입니다. 제한 시간 1분 30초 안에 문제를 많이 맞히는 팀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태현이 형 먼저. 그래요. 네. 저희가 이겼으니까. 네. 준비 시작. 다시 꿈을 꾼 듯. 오!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하나, 둘, 셋. 꿈. 어, 제가 뭔 말 했어요? 아, 다시. 하나, 둘, 셋. 오! 아, 하나, 둘, 셋. 오! 패스 하셔도 돼요. 패스. 네. 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패스. 하나 둘 셋 자. 패스. 하나 둘 셋 서. 하 한 번 더. 하나 둘 셋 서. 어벤져스. 빨리 가 빨리. 하나 둘 셋 윈. 하나 둘 셋 윈. 그 다시 하나 둘 셋 윈. 미랭 그릿. 아, 아~ 1분 10초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왜? 패스. 패스. 하나, 둘, 셋, 네. 나라, 나라. 나라예요. 하나, 둘, 포르투갈. 오! 하나, 둘, 셋, 레. 하나, 둘, 셋, 야. 레요? 름. 아, 하나, 둘, 셋, 염. 여름. 바다. 아, 여름 공기. 아, 여름날 여름바다 여름날씨 여름바다. 아, 어, 정답. 와, 이거 아, 너무 어려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정신이 없 네 문제를 맞추었습니다. 네, 네. 동안 팀 네. 준비되셨으면. 준비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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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오늘부터. 야! 야, 하나 둘 셋 와. 하나 둘 셋 와. 왜 안 외워요? 했어 했어. 하나 둘 셋 와. 바글바글. 야! 하나 둘 셋 와. 와글와글. 와. 하나 둘 셋 와. 하나 둘 셋 와. 치즈버거. 하나 둘 셋 와. 패스. 하나 둘 셋 차우. 하나 둘 셋 차우. 리우데자네이루. 뭐라고? 하나 둘 셋 차우. 아바사자. 30초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갔어요? 하나 둘 셋 해. 헤어 TV. 하나 둘 셋 해. 진짜 마지막. 하나 둘 셋 해. 해리포터. 오! 7.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총 아, 네 문제. 아, 많이 맞췄다. 네. 동점이 진짜 어렵다. 어떻게요? 이거 어떻게 되냐? 같이 올라가면 되겠다. 1층에서 동시에 올라. 같이 올라가면 의미가 있나요 이게? 아, 정말. 네. 좋아요. 다음 게임은 그렇다면 이분들의 자, 이 불편한 마음을 해소시키기 위해 다음 네. 게임은 2점짜리로 아~ 막판 뒤집기 게임을 그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게임은 루스님이 요청하신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이어폰을 끼시고 귀마개도 네. 끼신 후에 네. 정답을 맞추시는 분은 혼자서 고요하게 저곳에서 서 계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 팀원 두 명이서 단어를 제시어를
크게 입 모양으로만 네 알려주시면 되는 게임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팀이 이번에는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섹시. 나? 섹시. 개? 섹시. 예. 섹시. 예스. 섹시 예스. 섹시. 섹시. 예스. 섹시. 섹시. 패스.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는 치킨. 치즈. 치킨. 와, 이거 와. 와. 30초 지났어요. 치킨! 패스! 와, 너무 어려워요. 학교. 한우! 먹고 싶은 거 얘기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얘기하지 말고. 학교. 한동. 한동. 자 역시 한돈 똑같으죠? 아, 네. 한국 학교 항공. 아 바보 같아. 1분 남았어요. 어, 아, 치즈. 치즈. 다른 말도 해요. 강아지. 강아지. 택시. 택시. 자 패스 패스 와 짬뽕 예뻐 짬뽕 예뻐 예뻐 모션도 써도 돼요 모션 짬뽕 4 3 짬뽕 1 없는 거예요? 짬뽕 야 두 글자 네 짬뽕 와 맞았어 끝인가? 네 하나 둘 셋 시작 큐티 큐티 진짜 어려워요 이게 큐티 리키? 야. 큐티 잘할게요 틴다 선배님 큐티 큐티 왜 이렇게 잘해요 시계 띠개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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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어? 시계 개 시계 시인 시수 시이 시미 윙크 시 윙크 시계 위 에? 로션 겹받아 로션 션 런던 런던 아 런던 롱롱아롱동아롱롱롱롱 로션 동현 로션 로션 동 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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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네 션 자 로션 이분 팝 뭐냐 팝 팝콘 에? 30초 남았습니다 팝콘 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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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콘 팝팝팝팝팝팝 20초 남았습니다 마우스 빠꾸지 빠꾸지 뭐야 아 틀렸어 마아마마 19 마우스 8 마우스 6 버스 2 버스 1 땡! 아, 아까 많이 맞췄어. 아, 끝났어요? 네, 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태연 팀도 총 3문제. 야, 자 저희 게임이 네. 결국 두 게임 다 동점으로 끝나서. 아,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번외 게임으로 네. 마지막 정말 승자를 가리기 위해서. 아, 네. 우리 동환 군이 네. 앞으로 나가서. 네. 제시어를 몸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럼 저희가 먼저 제시어를 네. 어떤 팀이 먼저 맞추는지. 아. 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 아니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 오케이. 자 그럼 이걸로 할게요. 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시작. 저장.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저장. 저장. 머릿속에 저장. 뭐? 어 잘하고 있어요. 진짜 잘하고 뭐 있어요 지금. 단어죠? 네 단어예요. 단어? 미끄러워. 내 캐릭터! 캐타! 캐타! 내가 있어? 캐타! 일단 대답해보세요. 잘 봐줘 제비제. 오! 정답! 우와! 되지. 우와. 아, 그렇죠. 우리 팀이야. 이게 어떻게 맞췄어요? 이게요? 네? 어떻게 맞췄어요? 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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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의자. 이거 어, 의자. 아. 어, 우리가 이겼네? 와! 어, 어떻게 맞춰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최종 승리는 태연 팀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승리한 팀 중에서 이제 상품을 받을 오늘의 MVP를 한번 뽑아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와. 와. 자 오늘의 MVP 켄타 씨 축하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웅군한. 와 이 뭔가요? 야. 우와. 자 이게 뭔가요? 뭐예요? 오. 뭐야 이게? 기프트 카드. 이거 뭐예요? 뭐야? 우와. 아 쓰신 거예요? 오, 쓰신 거예요? 이야, 대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대박. 일단 읽어. 현빈. 이거 약간 현빈이가 입어야 될 것 같은데? 네? 현빈이가 입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잘 어울리는데? 이거 저희 한번 읽어주세요. 네. 켄타군 읽어주세요. 네. 네, 상균아. 어? 상균 짱. 서주한 로태현. 네? 잠깐만요 켄타가 없는데요? 서주한이 켄타가 없어요. 켄타가 없어요. 자 이렇게 켄타군이 우승을 하는 걸로요. 켄타가 있어. 자 여기 있어. 켄타 멋있어. 켄타 켄타야 유럽 갈래? 아 갑시다. 유럽 갈래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쉽게도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아 아쉽죠. 네, 저희도 너무 아쉬워요. 오늘 재밌었습니까? 네. 아, 네. 미덴그릿 JBJ 편은 M 웨이브 홈페이지에서 방송되니까요. 꼭 본방사수 하기 약속. 네, 미공개 영상들도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덴그릿 첫 출연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환호와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잘 놀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여기 이렇게 와주신 팬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저희 타이틀곡 판타지를 오~ 한번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JBJ가 힘낼 수 있게 음악 방송보다 더 힘찬 한호석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다음 미덴그릿에서는 더 화끈하고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기원하면서 K-pop makes one M wave. Thanks for being with us during Midengrid with JBJ. 오, 잘한다. 자 끝으로 네. 우리 JBJ 다 같이 인사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저스티 제이플 감사합니다. 옛날의 데이 드림아 지금 네 누나 너의 시공간을 멈출 새로운 판타지 네가 날 불러 간절히 원할 때 네 몸 보고 세 번째 감각을 깨울게 난 달콤한 poison 난 거부하거나 피하는 건 no choices 네 호흡이 네 체온이 불가체 달아오는 걸 I'm
너가 내 이름을 불러준 순간에 I'm alive 미로왕 같이 날 이끌어준 건 너야 right. Yeah, right 내 목소리가 피어나길 바래 너의 귓가에 또 마음 안에 넌 상상해 내가 만들게 감정이 계속 섞입니다 넌 걱정 마 그리는 대로 믿고 나를 따라와 숨막힐 듯한 fever 가슴이 번성한 이제 멈출 수 없어 내 맘에 올라타 난 달콤한 prison 넌 달아날 수도 숨을 수도 없거든 길들여져 내 품에 더 깊숙이 빠져드는 걸 MVP 소감 소감이요? 네 저는 진짜 열심히 한 뿐인데 이렇게 네. MVP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저는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들이랑 같이 좋은 데 쓰겠습니다 네? 멤버들이랑 같이 좋은 데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네 미드앤그릿 정말 너무나도 재미있었고요 다음번에 네. 또 출연해서 더욱더 재미난 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JBJ 지금 이제 저희 JBJ 이제 인사드릴게요. 둘, 셋, Just Be Sugar.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 When I see you again.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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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M Wave Meet and Greet.